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바로 올 겁니다. 이건 새우. 끝판왕입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쇽용식 여기 여러분들 만약에 베이징에 오게 되신다면 여기 이 식당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베이징 덕도 맛있고요. 여기 요리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 여기 강추합니다. 예,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뭐냐면 여기 새우 요리가 한 게 있거든요. 예, 새우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아, 새우 요리가. 야, 이거 향 죽인다 이거. 여러분들 새우거든요. 야, 새우 요리 진짜 이거 향이 죽여. 진짜 미쳤어요 이거. 이렇게 맛있는 새우 요리 먹어본 적이 없어. 새우 향이 살아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새우 사이즈 봐봐. 새우 사이즈 봐봐. 와. 잠깐만, 이거는, 아, 이거는 주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짜는 주식. 这 什么? 炒饼. 炒饼,是吧? 对. 要 이거 炒饼. 여러분들, 炒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국의 그런, 중국도 중국식의 떡 같은 게 있어요. 떡. 네, 떡인데 떡을 얇게 썰어. 얇게 썰어가지고 떡을 막 채를 썰어요. 떡을. 그 떡을 야채랑 해가지고 볶는 게 있어요. 그게 炒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炒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 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요리가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새우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마카오 이부장님도 식사에 감사합니다. 네. 새우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씹을 때 육즙이 입안에서 터져. 육즙이 입안에서 터지면서 이 야채랑 진짜 어울려. 이 야채 이름이 그 뭐 파라거스인가? 그 뭐지? 이름 뭐였지? 간을 너무 잘했어. SSP님도 식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미쳤어.
아,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다들 어서와요. 그냥 재료를 최고의 재료를 써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와, 이거? 야, 먹기가 아까워.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생선살을 다 이렇게 떴어. 생선살을 다 떠가지고 뼈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그 칼솜씨야. 아, 쿤하님 한 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생선을, 이게 민물고기거든요. 민물고기를 칼로 다 떠가지고 뼈가 하나도 없어요. 뼈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소스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익힌 거야. 이 생선 요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에 딱 넣는 순간 짭짭하면서 그 마라 향이 확 들어옵니다. 마라 향이 확 들어오는데 여기 빨간 고추 넣은 거 보이죠? 나 이게 소스가 짭짤해요. 짭짤하면서 맵게. 비린내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걸까 진짜? 아, 너무 궁금해 진짜. 뭐 어떻게 만들면 이런 맛이 나오지? 아, 你好. 마흔빵 나왈미밥. 또 공깃밥 한 개 바로 시키겠습니다. 와, 이거는 밥이랑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야, 민물고기인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막 흙비린내 그런 거 나거든 몰라요.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살이 너무 연해. 어, 막. 그리고 원래 이 생선 요리의 생명은 이 생선살 안으로 간이 얼마나 뱄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간이 너무 잘 뱄어. 골고루 너무 잘 뱄어. 조명이 너무 밝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조명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찍어도 똑같은데. 똑같죠? 똑같죠? 제가, 아이고, 마카오 이부장님도 대륙이 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로 아예 그냥 한번 딱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바로 올 겁니다. 이건 새우.
급급하니.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건 뭐. 밥이 왔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밥 도둑 느낌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이런 거 절대 못 먹어. 한국에서 이런 맛 절대 못 먹어요. 진짜 먹는 거 한 개 때문에 중국 와, 진짜. 솔직히. 솔직히 중국에 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먹거리거든.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냥 먹거리 한 개 보고 와, 진짜. 아니, 아니, 여러분들, 자꾸 그게 내 입맛이라, 내 입맛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중국은 요리 종류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어떤 한국 사람이든 중국 와도 꽂히는 요리가 있어. 꽂히게 되는 그 지역의 요리가 있습니다. 거기 꽂히는 순간 끝난 거야. 마라탕도 솔직히 향이 센 편이거든. 마라탕 잘 먹으면 다른 것도 다 잘 먹을 수 있어. 진짜 소스 예술이야. 소스 진짜 예술이야. 와, 저빙 언제 나오냐고요? 지금 만들고 있겠죠?
너무 좋다. 여기 와인 종류도 진짜 많이 팔아요. 진짜 많이 팔아요. 이게 차오빙입니다. 이게 차오빙. 중국식 떡볶음. 중국의 찌진 볶음. 야, 이건 진짜, 이건 길거리 음식이었거든. 야,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고급 식당으로 들어왔네. 불맛 제대로 들어갔네. 불맛 제대로 넣었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옛날에 이거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이거 한 개 막 한국 돈으로 막 300원, 400원 그랬어.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 이만큼 나와. 야, 이것도 점심으로 진짜 많이 먹었던 메뉴인데, 중학생 때. 여긴 진짜 와인을 먹든 고량주를 먹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다들 어서와요. 아,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는요, 밑반찬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반찬은 반찬. 반찬은 반찬일 뿐. 술 마시기에는 너무 이르죠, 그죠? 시원한 맥주라도 한 개 때려놓고 싶네.
맥주야? 사람마다 틀리지. 중국 맥주 중에 사람마다 틀리지. 칭다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칭다오보다 저는 연경이 맛있더라고요. 칭다오보다 연경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란을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맥주는 불란. 애들 한 번에 세 명 왔다. 네 명이네. 좋겠다. 제발 다른 데로 가게. 다른 방으로. 애기들이 들어오면 밥이 없어. 애기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려. 여기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맞습니다. 성용신이라고 검색 한번 해봐. 성용신 검색 한번 해봐. 평범한 식당은 아니에요. 아니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서비스하는 태도부터 일반 식당은 아닙니다.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그럼 누가 봐도 레스토랑이야. 중국이 레스토랑이 아니고서야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 가격이 솔직히 좀 비싸. 제가 주문한 게 이게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형용신 가야 돼. 맞습니다. 옆에 와서 바로 손질해 주거든요. 바로 옆에서 회를 떠줘요. 근데 그거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일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떠요. 베이징에 방송하러 왔어요. 옛날에 베이징에서 유학했었죠. 띵바님 어서오세요. 진짜 예술인 것 같아. 아. 최근에 먹은 생선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발라내려면 엄청 힘들지 않을까? 볶음밥이 아니라 중국의 찌진 볶음이라 해야 되나? 떡볶음. 차오빙이라는 요리예요. 차오빙. 다들 식사하셨어요?
다들 식사하셨습니까? 29일 뒤에 입대한다고요? 더 열심히 놀아요. 더 열심히 놀아요. 이따가 매실 주스를 한 개 시켜야 되겠네. 카페 분위기 난다고요? 부금이? 근데 여기 음악을 되게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네요. 세상 오직 나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오직 나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졸라 잘 먹었다. 야, 여기 졸라 비싸네. 여러분들 482 나왔어. 10만원이야.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거. 아, 나 이 정도로 비싸 줄 몰랐어.